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부동산 트로트 방송 복트롯의 사회를 맡은 유린기입니다. 자, 오늘도 복트롯의 대표 가수 복수현. 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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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천, 천.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곳 또 가지 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신축이다 빌라 값비싸다 아파트 꼭대기에 옥탑 내 땅이다 단독주택 반지하는 싸다 세입자는 많다 전세 월세 깔세 하숙 셋방 원룸 투룸 친척집 강의한다 유재성 방송한다 복댕이 끄덕끄덕 시청자 발품 파는 매입자 천태만상 부자 세상 버는 것도 가지가지 왕도가 따로 있나. 우후! 브라비 야, 정말 우리 복수현 씨. 네. 뭐 윤수현 씨 약간 필은 나긴 하는데. 죄송. 야, 대단합니다. 이 막 가사 외우느라고 막 밤 3시인데. 야, 정말 이 거의 저는 뭐 래퍼가 온 줄 알았어요. 도끼? 네.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네. 자, 뭐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또 새로운 네. 요 장을 좀 개척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요즘 뭐 이거 뭐 복수로도 인기 아시잖아요? 그럼요, 난리 났습니다. 막 시청자 사연이 막 물밀듯이 와가고 마 지금 내가 스케줄이 나오나라 얘. 네. 소개 한번 해주셔 막. 알겠습니다. 시청자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 적당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가격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걸까요? 라고. 야, 저도 사실 평상시에 좀 궁금해했던 것을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야, 정말 뭐 아까 뭐 천태만상 하셨지만 예, 예, 예. 요즘 뭐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이 천태만상이에요. 가격도 천태만상. 네. 정말 뭐 야, 자 더더구나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처럼 지금 좀 그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계세요. 어. 그게 바로 네. 비싼지 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 자 지금 6월 달에 한 15,000건이었어요. 네. 거래가 서울에 네, 아파트가. 네. 자 근데 이게 7월 되면서 한 10,000건으로 줍니다. 뭐 그것도 그냥 그래요. 네. 근데 8월 들어서 5,000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네. 9월 달에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데 네. 3,500건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10월 달에는 네. 물론 11월에 또 이렇게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뭐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네. 거의 한 1,000건 미만 한 8,900건. 오. 뭐 11월 말까지 다 마무리 돼 봐야 2,000건 이내가 될 가능성도 지금 높아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어떤 단지는 거래가 뭐 빵이야. 그러면 뭐, 뭐를 그 싼지 비싼지. 그러니까 뭐 기준이 없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예. 부동산 가격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가늠해 볼 때 네.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라는 게 있고 호가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가 된 가격이니까 과거의 가격이에요. 네. 근데 실거래가를 많이 참조를 하죠. 네. 자, 그다음에 또 호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건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에요. 맞습니다. 결국 이게 미래 가격이에요. 네, 네. 자, 근데 지금 보면 실거래가도 들쭉날쭉. 신고가를 쓰는가 하면 금매도 있어. 네. 섞여 있어, 이게. 예, 예, 예. 뭐가 맞는지 몰라. 호가도 들쭉날쭉. 네. 최고가도 있고 싼 것도 있어. 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한강 조망하는 아파트 네. 이런 것들은요. 같은 단지 안에서 똑같은 평수인데도 네. 6, 7억 차이가 나요. 맞아요. 어떤 건 30억인데 어떤 건 뭐 20, 뭐 3억, 뭐 24억 이거밖에 안 해. 네. 그러면 싼 거야 비싼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 수가 없어요. 30억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아니면 24억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럼 말 설명을 못 드리겠네 진짜. 왜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비싼 거, 아 당연히 싼 거는 20억이 싸죠. 아니 근데 그게 나중에 24억짜리 계속 24억이야. 아니 그러면 20, 30억이 싸죠. 근데 30억짜리 나중에 30억, 30 뭐 7억 뭐 뭐 이렇게 막 올라가.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뭐가 싸고 뭐가 비싼 거야? 아, 모르겠네. 자 이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거래 절벽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적정 매수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평소에도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 그래도 방법이 하나 있네요. 있습니다. 뭡니까? 열심히 다녀보셔야 돼. 아 정말 발품을 파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 진짜로 지금은. 아까 마지막 가사가 네네. 발품 파는 매입자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비슷한 입지나 비슷한 쪽에 갖고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네네.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 네.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발품을 팔아도 네. 내가 열심히 조사를 해보다 보면 살짝 눈이 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눈이 안 떠진다. 네네. 방법이 또 하나밖에 없어. 아, 뭡니까? 일단 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좀 아, 알겠습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지.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뭐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요. 이 부동산에 관한 고민, 사연 있으시면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서울전화 02-3153-2667. 어떠한 고민, 사연 해결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